코리아 마이크의 이병과입니다. 오늘은 MTB 쿨샷 자전거의 전기 빡빡 모터를 달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핸들 좌측에 그립을 제거할 겁니다. 그립을 뺀 뒤에는 좌측에 달린 브레이크도 제거해 줍니다. 5mm 육각 렌즈를 이용해 볼트를 살짝 풀고요. 빼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손으로 약간 벌려서 껴주면 되고요. 다시 이쪽에서 버튼 먼저 껴주고 디스플레이를 핸들바에 장착합니다. 자, 이제 페달과 크랭크 비비를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페달을 먼저 제거할 건데요. 15mm 스패너로 오른쪽 페달은 반시계 방향으로 힘을 주어 풉니다. 반대편 페달은 시계 방향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다음은 기어를, 뒷기어를 앞으로 당겨준 후 체인을 느슨하게 만든 다음 크랭크에서 체인을 내려줄게요. 이제 8mm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어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공구를 이용하여 크랭크를 자전거에서 분해를 합니다. 다음은 바팡의 C18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우선 버튼 먼저 핸들바에 끼워 넣고요. 그 다음 중앙으로 와서 디스플레이를 끼워 넣습니다.
다음에 제공된 볼트로 세 군데 다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멈춰주세요. 조립이 끝났으면은 브레이크를 다시 좌측 핸들바에 넣고요.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각도를 잘 맞춰서 우측과 동일하게 맞춰서 조립을 합니다. 살짝 느슨하게 조립하고요. 이 아까 전에 뺐던 그립을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립이 장착되면은 다시 브레이크를 좌측 그립에 넣고 우측 브레이크와 동일하게 각도를 맞춘 뒤에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조립을 해줍니다. 디스플레이 버튼의 위치도 바싹 당겨서 볼트로 조여줍니다. 이래서 디스플레이 조립이 끝났습니다.